안녕하세요. 테크그레이트 꿀런지 PD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 성능이 훌륭하다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어서 갤럭시에서 카메라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갤럭시 S22 울트라와 비교를 했습니다. 아이폰과 갤럭시가 보여주는 색감의 차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취향 차이 이외에도 다른 부분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와 갤럭시 S22 울트라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무엇이 다른지 살펴볼 텐데 모든 사진과 영상은 기본 설정 상태에서 셔터만 누르는 자동으로 촬영을 했고 영상은 4K 30프레임을 적용했습니다. 로우 촬영을 해서 전문가 수준의 후보정을 하는 것은 원하는 스타일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고려하지 않아요. 비교 후 분석하는 순서는 후면 카메라의 주요한 사진을 시작으로 주간 영상, 야간 영상, 전면 카메라 사진, 전면 카메라 영상 순으로 이어지고 중간중간에 사용성에 대한 부분이나 어느 하나에만 있는 기능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주간 광각 사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색감이 다르다는 것인데 아이폰 14 프로는 톤다운되어서 연하게 갤럭시 S22 울트라는 진하게 표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색감이 다른 것은 품질의 차이라기보다는 취향의 차이니까 우열을 가리지는 않고 색감이나 사진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명암 표현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볼게요. 아이폰 14 프로는 역광까지는 아니더라도 광원이 촬영자보다 앞이라면 빛을 받는 곳과 그림자가 있는 곳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빛은 밝게, 그림자는 상대적으로 비교될 만큼 어둡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갤럭시 S22 울트라는 그림자가 있는 어두운 곳도 밝게 표현해서 사진이 전체적으로 더 밝은 대신 명암 차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광이나 빛이 내려지는 창가 등에서 갤럭시 S22 울트라는 그럭저럭 밝게 촬영이 되는데 아이폰 14 프로는 다소 칙칙하게 나와요. 광각사진의 기본 화질은 두 스마트폰 모두 좋고 확대를 해서 봐도 선명도가 우열을 가릴 만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저런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색감의 차이를 보고 뭐가 더 본인 취향에 가까운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스마트폰의 메인 광각렌즈는 화각이 다른데 아이폰 14 프로는 24mm고 갤럭시 S22 울트라는 23mm예요. 그래서 왼쪽과 하단을 동일하게 기준을 맞추면 오른쪽과 상단에서 S22 울트라가 더 넓게 찍힙니다. 초광각 사진 역시 광각처럼 아이폰 14 프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톤다운되고 갤럭시 S22 울트라는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해요. 굳이 누가 더 원래 색상에 더 가까운 것을 따진다면 S22 울트라가 더 가깝습니다. 특히 빛도 비치고 그림자도 많은 환경에서는 아이폰 14 프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칙칙하게 느껴져요. 사진의 화질은 그냥 봐도 색감 차이 이외에는 매우 비슷하고 중앙부를 확대해서 봐도 이렇다 할 차이가 없고 주변부를 확대해서 봐도 선명도가 먹어도 좋다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초광각에서 화각 차이는 스펙상 13mm로 동일한데 화각 비교를 해보면 좌우측 모두 아이폰이 조금 더 넓게 찍히는 것이 확인이 돼요. 이어서 망원은 광학 시기 아이폰 14 프로는 3배 줌, 갤럭시 S22 울트라는 3배 줌과 10배 줌입니다. 두 스마트폰의 3배 줌은 화각 차이가 다소 큰 편으로 아이폰 14 프로는 77mm고 갤럭시 S22 울트라는 70mm예요.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면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좁게 촬영되면서 마차도 더 커요. 3배 줌에서는 광각이나 초광각만큼의 색감의 차이는 나지 않고 아이폰 13 프로도 톤다운된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촬영 환경에 따라서 갤럭시 S22 울트라의 사진이 상대적으로 더 연하기도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질이 비슷하지만 확대해서 살펴보면 선명도가 아이폰 14 프로가 조금 더 좋습니다. 다른 사진을 하나 더 확대해서 봐도 아이폰 14 프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피사체를 표현해요. 10배 줌은 광학시인 갤럭시 S22 울트라가 당연히 더 좋을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사진을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배 줌이 3배 줌만큼 많이 사용되는 화각은 아니지만 많이 당겨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라면 S22 울트라가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는 15배 줌까지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고 갤럭시 S22 울트라는 50배 줌을 지나서 100배 줌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이폰과 갤럭시는 모두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을 날리는 인물 사진 모드가 있습니다. 인물 사진으로 촬영한 결과를 보면 기본 심도 설정이 갤럭시 S22 울트라가 더 깊어서 아웃포커싱이 더 세게 되는데 심도는 두 스마트폰 모두 깊게 또는 얕게 설정이 가능하니까 품질의 차이를 논할 요소는 아니에요. 인물 사진은 화질은 둘 다 훌륭하고 그냥 보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디테일한 표현에서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좋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옷에 있는 글씨나 그림을 표현하는 데서 차이가 있어요. 반면에 사진을 계속 보면 배경이 갤럭시 S22 울트라가 조금 더 진한 가운데 사람 얼굴이 갤럭시 S22 울트라가 붉은기가 띠면서 조금 더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다만 사실적인 피부톤은 아이폰 14 프로가 조금 더 가까워요.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이폰 14 프로는 2배 줌 촬영 옵션이 있다는 점이 좋은데 갤럭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가능한 부분이니까 2배 줌 인물 사진 촬영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간도는 조조도에서 촬영한 사진 역시 주간에 촬영한 사진과 색감의 표현 차이는 비슷합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상대적으로 연하고 갤럭시 S22 울트라는 진해요. 그런데 주관과 다르게 눈으로 보는 것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은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빛을 앞에서 받을 때 명암을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 경향성이 조조도에서도 나타나서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한 사진이 더 밝고 진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해요. 사진을 확대해보면 갤럭시 S22 울트라가 글씨를 읽기도 상대적으로 더 편하고 입체감도 약간 더 살아있어요. 그리고 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이폰 14 프로가 상대적으로 더 퍼지게 잡아서 사진을 봤을 때 갤럭시 S22 울트라가 조금 더 좋아요. 더해서 갤럭시 S22 울트라도 플레이 현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폰 14 프로가 훨씬 더 심하게 플레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초광각으로 촬영한 야간 사진 역시 광각으로 촬영한 야간 사진에서 발견했던 두 스마트폰의 차이가 그대로 나타나요. 이어서 삼배줌 망원으로 촬영한 야간 사진은 누런 조명을 받았을 때 아이폰 14 프로는 누런색이 진하게 나타나고 갤럭시 S22 울트라는 흰 조명을 받은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갤럭시 S22 울트라가 사진이 더 밝게 찍혀요. 야간에도 인물 사진 모드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는데 두 스마트폰 모두 결과물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노이즈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선명도는 아이폰 14 프로가 조금 더 좋은데 얼굴의 표현은 갤럭시 S22 울트라가 약간 더 매끈하게 후처리를 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볼만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만큼이나 영상도 많이 촬영하니까 아이폰 14 프로와 갤럭시 S22 울트라로 촬영한 영상을 자세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세워두고 힘차게 움직여도 보고 걸으면서 뛰면서 열심히 촬영했어요. 카메라가 정지한 상태에서 촬영한 영상은 아이폰 14 프로가 더 밝고 진해서 화사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는 차이가 있고 영상의 품질 자체는 두 스마트폰 모두 훌륭하고 하나가 더 좋다고 잘라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이어서 보면 두 스마트폰 모두 떨림을 잘 잡고 영상의 색감이 갤럭시 S22 울트라는 파란색이 강하고 아이폰 14 프로는 붉은색이 강해요. 이번에는 아이폰 14 프로의 액션 모드, 갤럭시 S22 울트라의 슈퍼 스테디를 켜고 뛰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기본적인 화질이나 색감이 비슷하고 떨림을 잡는 수준도 표시나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어요. 빛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액션 모드나 슈퍼 스테디 모두 그럭저럭 사용하기에 괜찮습니다. 이어서 3배전으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색감이 아이폰 14 프로가 전체적으로 더 화사하고 선명도가 눈에 띄게 더 좋습니다. 앞에 있는 바위나 배경이 되는 나무들,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꿀피들을 보면 차이가 나요. 3배줌 영상은 아이폰 14 프로가 우위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줌인 줌아웃을 사용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아이폰 14 프로는 손가락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갤럭시 S22 울트라보다 사용하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에는 인물 트래킹을 비롯해서 초점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주는 시네마틱 모드가 있는데 4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해서 꽤나 매력적입니다. 감성적인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죠. 저조도 야간에 촬영한 영상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좋습니다. 정지한 상태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하늘이나 아파트의 노이즈도 그렇고 전반적인 선명도에서 차이가 나요.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봐도 갤럭시 S22 울트라가 노이즈가 더 심하고 아이폰 14 프로가 상대적으로 더 선명합니다. 다만 아이폰 14 프로는 플레이 현상이 심한 편이어서 곳곳에 조명이 포진된 곳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어서 아이폰 14 프로 액션 모드, 갤럭시 S22 울트라 슈퍼 세드를 켜고 걸으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노이즈 억제를 위해서 촬영 밝기를 제한하는 것은 비슷한데 갤럭시 S22 울트라가 상대적으로 덜 제한합니다. 야간에 영상을 찍다가 어두운 곳에서 두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초점 속도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 아이폰 14 프로와 갤럭시 S22 울트라 모두 비교적 빠르게 비슷한 속도로 잘 잡습니다. 초점을 잡는 속도 차이는 없네요. 후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충분히 봤고 이제는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겠습니다. 주변에 촬영한 셀피 사진은 아이폰 14 프로가 조금 더 선명하면서 밝아서 갤럭시 S22 울트라보다 화사해요. 전체적으로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좋고 배경을 처리하는 방식이 갤럭시 S22 울트라는 인물 사진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웃포커싱이 잘 적용됩니다. 야간에 촬영한 셀피 사진은 주관과 반대로 갤럭시 S22 울트라가 더 선명하고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더 좋습니다. 사진에 이어서 영상은 정지한 상태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보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품질이 비슷합니다.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화면을 보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움직이면서 촬영을 해봤는데 매우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아이폰 14 프로는 노란색이 강조된 느낌이고 갤럭시 S22 울트라는 파란색이 강조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배경을 처리하는 방식이 갤럭시 S22 울트라는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싱이 적용되는데 아이폰 14 프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배경을 그대로 담고 싶다면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좋고 인물이 강조된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면 갤럭시 S22 울트라가 더 좋습니다.
주간에 이어서 야간에 촬영한 영상은 확실하게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좋아요. 나오고 있는 영상을 보면 제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차이가 확실하게 표시가 납니다.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봐도 아이폰 14 프로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갤럭시 S20 울트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아요. 아이폰 14 프로와 갤럭시 S20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카메라 성능은 얼마나 차이가 나고 무엇이 다른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개인 취향 영역인 색감은 제외하고 뭐가 더 좋은지 굵직하게 판단해보면 후면 카메라 사진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좋은 것도 있고 갤럭시 S22 울트라가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갤럭시 S22 울트라가 약간 우세하다 정도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 영상은 비슷한 듯 하지만 주간 3배줌과 야간 영상의 기본 품질이 조금 더 좋은 아이폰 14 프로가 약간의 우위를 가집니다. 다만 야간 촬영 시 아이폰 14 프로가 플레이 현상이 심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이어서 전면 카메라 사진은 주간에 아이폰 14 프로, 야간에 갤럭시 S22 울트라가 더 좋고 전면 카메라 영상은 주간에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야간에는 아이폰 14 프로가 확실히 좋아요. 영상을 끝내기 전에 아이폰 14 프로에서 128GB 모델은 4K 프로레스 촬영은 불가능한데 일반적인 4K 촬영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문적인 영상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면 프로레스 촬영을 한 번도 하지 않을 테니까 128GB를 구매해도 괜찮아요. 128GB 모델이 4K 촬영 자체가 안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마디 남겨둡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가지 마시고 이 영상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정말 재밌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아니면 뭐 이 영상도 괜찮습니다. 노력 많이 했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아니 아직까지 저 보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고르셨어야죠. 가지 마시고 하나 가지고 가세요. 재밌습니다.